이 후보님 발표하신 그 경제 비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가급적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그런 어떤 송배 전망을 구축해서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고속도로를 만든다. 이런 주요한 내용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한다는 대대적인 그 재정 투자는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쓰실 계획입니까? 저는 이 전환의 시대,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에 또 주기적 팬데믹이 엄습하는 이 시대에는 전국 어디서나 태양 또는 바람을 이용해 생산해서 생산해서 답변이 너무 기셔갖고 디지털 전환에 135조 써서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 민주당 정부 5년 동안에 650조를 전 정부보다 더 썼습니다. 그다음에 국채가 또 400조가 올라갔습니다. 650조를 더 썼는데 변변한 일자리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전환 135조로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드시는 그 로드맵이나 어떤 기본적인 방향만이라도 좀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죠. 이게 이제 공공 영역, 민간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네. 이제 인프라 구축 투자를 정부가 좀 대대적으로 하고 예를 들면 핵심이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인데요. 에너지 고속도로 가지고 뭐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제가 말씀 마저 드리면 네.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면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 산업. 성장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산업 알겠습니다.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네, 필요하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디지털 전환으로 135조 쓰신다는 거하고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윤 후보께 네, 여쭙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이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되는 게 사실 공공기관이 개혁이 필요할 때 그 개혁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고 제일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기업들이 민노총의 지배를 당해서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공공기관은 국민 겁니다. 그런데 노동이사제라는 것은 노조가 그냥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마구 임명한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정부 입김에 의해 가지고 이런 공기업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인 예로 저는 만약에 한수원에 노동이사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전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저렇게 쉽게 문 닫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분야에 이게 넘어가느냐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그러고 민간 분야로 넘어갈 수 있냐 없냐는 상법 개정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무조건 안 되겠죠. 그래서 경영 상태를 근로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그래서 국민의 기업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공기업이라는 것이 개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 중에는 여러 가지 자동화 설비를 도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또 직원들 이쪽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반발할 경우에 노동이사가 기업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방향을 막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노동이사 한 명이 그 개혁을 막을 수도 없거니와 그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50% 이상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 주주에 의해서 개혁이 이끌어질 것이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도 설득을 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개혁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공공기관, 국민이 주인인 공공기관부터 해보는 것이 만약에 여기서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러면 아마 더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를 반대할 이유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님 그 주 120시간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사람 잡는 대통령 되시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언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윤 후보님이 지금 그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가 성취한 노동시간이나 또 임금, 산재, 노동권 이걸 죄다 부정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노동자 고열 경제인데 그리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글쎄 뭐 사실하고 다른 얘기로 좀 너무 그 좀 네거티브로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건 심한 게 제가 아니죠. 제가 120시간을 그 인터뷰 때 언급을 했던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 제가 그 바로 직전에 그 스타트업 그 기업인들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하면서 좀 유연하게 해주는 것이 대기업 같으면은 52시간을 주 단위로 나눈다고 해도 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스타트업 같이 작은 기업들도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이해를 그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고요. 저한테 뭐 예, 근데 지금 매일 노동자가 죽어나가는데 네네. 산재는 노동자 책임이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없앤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없앤다고 52시간도 아니었는데? 폐지한다고 하고 아니 뭘 좀 최저임금도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폐지하자고 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시기상조라고 하고 아니 저는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저 최저임금제 폐지 얘기 해본 적도 없고요. 주 52시간제 폐지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뭘 말씀하셨죠? 5인 이하 사업장? 네. 5인 이하 사업장은 노동의 기본권과 관련된 거는 하되 임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5인 이하 사업장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거는 네. 좀 상황을 봐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잘못 안 것이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확인할게요.